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정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내 지방자치 1년간의 시정 추진 상황에 대한 문제점과 그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97년에는 보다 알찬 시정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97년도 시정 주요 업무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본청 4개국 27개 실과소에 대한 업무 보고에서는 행정의 전산화와 정보화 등 행정능률 향상 방안과 지방자치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경영수익사업 개발 확대 및 건전 재정운영을 비롯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균형개발, 기술 및 수출농업 활로 개척과 농촌 복지 증진 등에 대한 중점 업무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시로 승격될 만큼 양적인 성장이 준하여 시민들의 문화적 참여 확대 기회 부여를 위해 문화예술 및 관광자원 개발 촉진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참신하고 특색 있는 시책 개발에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우리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며 권익을 증진시키는 데 노력해오고 있는 민주경찰이 태어난 지 50일주년을 맞아 지난 21일 용인경찰서에서는 제5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이 거행됐습니다. 이용희 국회의원과 윤병희 시장을 비롯해 경찰과 의경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기념식에서는 경찰 발전에 공임하는 모범경찰관 81명에 대한 표창 및 감사패 전달이 있었습니다. 권재현 경찰서장은 기념사에서 우리 경찰은 선진복지국가 통일조국을 이루기 위해 도덕적 규범은 물론 법과 질서가 확립되지 않는 한 선진사회가 이룩될 수 없다며 경찰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사명을 수행해 국가와 사회의 정의가 바로 서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윤병희 시장은 축사를 통해 경찰은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인 법치주의를 유지하는 최일선의 법 집행기관으로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민생치안 확립과 법질서 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19일 신갈초등학교 운동장에서는 이용희 국회의원과 윤병희 시장을 비롯해 각 기관 단체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갈해병대 전우회 창설 6주년 기념식 및 환경봉사대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발대식을 개최한 신갈해병대 전우회는 그동안 거리질서 확립 궤도와 청소년 선도, 야간 방범 순찰 등 사회봉사 활동을 해왔으며 이번에 환경봉사대를 발대함으로써 날로 오염되어가는 우리의 산과 하천이 맑고 푸르름을 되찾는 데 일익을 담당함은 물론 26만 시민들에게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시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직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사나 공직자 600명을 대상으로 양지면 평창리에 소재한 청소년 수련마을에서 96 공직자 한마음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행정의 경영 마인드 고취와 질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두고 지난 21일부터 29일까지 1박 2일간 4기로 나누어 실시하는 이번 수련회는 하위직 위주로 실시하던 종전의 수련회와는 달리 6급 이상 간부 공무원 전원에게 수련 기회를 부여하여 공직사회 번영은 간부 공무원이 솔선해야 한다는 데 큰 의의를 두고 실시됐습니다. 윤병희 시장은 입소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번 수련회를 계기로 본격적인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 행정의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직자의 자질과 행정관리 능력을 배양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수련회는 친절 및 서비스 교육은 물론 극기 훈련 및 친교 화합의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직원 상호 간의 친목과 우위를 다지고 틀에 맞추어진 일상생활에서 탈피해 공직생활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사단법인 경정비업협회 용인시지회는 지난 20일 포곡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용인시 소속 환경미화원 175명에게 방한복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전달된 방안복은 경정비협협회 용인시 지부에서 회원 간의 기금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이웃 간의 사랑이 식어가는 각박한 사회에서 훈훈한 정을 느끼게 하는 보기 드문 선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정비협협회는 지난 91년도에 결성되어 현재까지 총 관내 94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그동안 자체적으로 환경지도위원을 편성해 매월 1회 환경지도 단속을 펼치고 차량 무상 점검과 자연보호 캠페인 등 봉사활동을 실시해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모범단체입니다. 용인경찰서는 공기총 영치에 대한 규제를 96년 11월 1일부터 97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해제합니다. 총기 수렵은 대한수렵협회에서 실시하는 수렵 강습 이수 후 시청 녹지과에서 수렵 면허를 취득한 후 전라남북도에 수렵비를 납부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수렵장 외 경기도 전 지역에서는 일체 공기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32국에 18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업 정보입니다. 용인 어린이 신문사에서는 편집부와 취재부 기자를 모집합니다. 태양전사에서는 총무직과 도안직을 모집합니다. 싱갈뷔페 웨딩홀에서는 천무조리사를 모집합니다. 두리인쇄에서는 영업관리와 옵셋인쇄직을 모집합니다. 배은정밀에서는 생산관리직과 자재구매직을 모집합니다. 영일폴리에스터에서는 생산직과 격리직을 모집합니다. 한양공영에서는 총무직과 관리부를 모집합니다. 태산에드에서는 실크 인쇄직과 용접직을 모집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용인시 취업정보센터 전화 36국에 91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소식을 마치겠습니다.